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5 English입니다. 오늘은 pander, cater 이런 표현도 있나요? 네, 분명히 있고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오늘 이 두 표현을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영어적 필요를 맞춰 주십니까? 그런 일은 거의 없죠. 하지만 영어적 필요가 확실하다면 알아볼 수 있는 채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K5 English가 되기를 꼭 희망해 보면서요.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케이터라는 것은 to가 붙지 않는 케이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잔치라든가 행사 같은 곳에서 음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The company catered the event. 그 회사는 그 행사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했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보통 catering servic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장 뷔페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죠. 그 다음에 cater to 이렇게 to가 붙는데요. 당연히 to는 명사입니다. 뒤에 동사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구, 즐거움, 기쁨, 편안함을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He's willing to cater to the president. 그는 기꺼이 대통령의 요구에 부응해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The President 이런 식으로 the를 붙이고요. P가 대문자가 되면 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he라는 사람이 속한 나라의 대통령인 거죠.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처리해주고 어떤 부당이익을 노린다 그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냥 맞춰준다. I love how businesses cater to me. 나 좋아한다 이거죠. 어떻게 사업체들이 나에게 맞춰주느냐. 여기서 비즈니스라는 것은 사업체입니다. 즉 회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사들이 나에게 맞춰주는지 참 좋다 이런 내용인데 식당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만약 머리하러 갔다 헤어살롱이죠. 여기 갔다 사람들이 잘 맞춰준다. 또는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자전거 가게에 갔다. 잘 맞춰주죠. 그런 느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편안함, 기쁨,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런 느낌이죠. We cater to a class above yours. 이런 말 들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습니다. 사실은 가서 멱살 잡고 싸대기를 때리고 싶죠. 이럴 때 cater to는 분위기상 느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class가 나오거든요. 계급인데 사회적 계급을 벌써 따지기 시작한다. 아마 매장일 가능성이 높죠. 매장에서 직원이 꾀죄죄한 차림새를 가진 사람을 보고서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가게에서 쇼핑하기 텄구만 에이 그러면서 가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 계급보다 yours라는 건 your class죠. 당신 계급보다 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냥 계급이지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런 경우 예를 들어 undercover 몰래 미복 차림하고 좀 옷을 꾀죄죄하게 입고 그 회사 회장이 갔다. 물론 이제 거의 뭐 드라마 같은 상황이지만 그럴 경우는 그 직원 바로 해고되죠. 그러한 느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nder인데요. 이 단어는 반드시 to와 함께 쓰입니다. 당연히 명사죠. 옳지 않은 저속한 요구에 맞춰준다란 내용입니다. 벌써 느낌이 깔끔하지 않죠. 부정적 느낌입니다.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gratify, satisfy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그 중에 gratify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He tried to pander to the faith community. 그는 믿음 지역사회, 신념 지역사회에 맞춰주려고 노력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 faith community라는 것은 종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그룹인데요. 거기 가서 맞춰준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선거철이 되면 갑자기 교회 갑니다. 성당에 갑니다. 그리고 절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악수 나누고 자기에게 표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점잖게 그냥 미소 지으면서 악수를 받아주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에이? 그리고 실제로 거기다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좌우간 그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 부정적인 느낌이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다. I will never pander to an audience. 나는 결코 한 관객, 그러니까 여기서 관객 하나, 관객 둘, 이거 아니죠. 그냥 관객에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관객에게 결코 맞춰주지 않을 것이다.
저희 Q5 English가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요. 처음에 정말 여러 가지 요구가 많이 있었죠. 뭐 당시 인기도 없었고 지금도 크게 인기가 높진 않지만 당시에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거 다 맞췄으면 지금 아마 제가 코미디 프로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럴 때 그 관객들이 한 요구 거기에 맞춰준다라고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부정적 요구 같은 게 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맞춰준다라는 내용인데 never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will은 앞으로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죠. 물론 지금까지 안 했고요. Business is pander to white customers. 아까 a class above yours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사업체들은 백인 고객들을 만족시킨다. 느낌이 훨씬 더 부정적입니다. 즉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보면 백인의 수가 좀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맞춰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 좀 더 우월하다, 유색인종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느낌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 고객이 오면 지극정성을 다해주고요. 흑인이나 유색인종들이 들어오면 그냥 좀 천대시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건 그럴 때 여기서 백인 고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맞춰주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자기 이익을 위한 거고요. 그 느낌이 깔끔한 느낌이 아닌 부정적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ter, pander 두 표현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나 싶은데요. 은근히 많이 씁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통해서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확실히 다져주시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dot, d-o-t-e가 있고요. pamper,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역시 잘 못 들어보는 표현인데요. 영어적으로는 어떻게 쓰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